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인싸가 되는 거예요. 사람 다 쳐다볼걸요? 안전. 반갑습니다. 툴플레어입니다. 오늘은 에너캠프에서 휴대용 샤워기를 협찬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휴대용 샤워기라고 하면 수도꼭지를 찾으러 가야만 했어요. 이제는 휴대성이 있는 제품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 녀석은 원래 캠핑, 낚시에 특화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쪽에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지만 오늘은 공구 채널인 만큼 우리가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일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물쓰리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같이 36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노지로 가게 되면 화장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얼굴이라든지 손 같은 데 닦을 수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차량 같은 거 닦기도 편하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뭐 현장일 갈 때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 휴가기 때문에 캠핑, 바다를 많이 놀러 가실 거예요. 자녀분들 모래 묻는 거라든지 야채, 채소 닦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온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에너캠프에서 나온 휴대용 샤워기입니다. 12V 60W, 15L를 가지고 있는 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휴대용 샤워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총 3가지의 노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차량 청소를 하게 되면 쓰는 노즐이에요. 그래서 일자로 나가기도 하고 분사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브러쉬헤드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차량 유리를 닦을 때 제일 용이하게 나온 녀석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집에 가면 샤워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팁을 봤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적으로 샤워를 하거나 차량 세차를 할 때 이게 그것만 쓰기에는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이제 마감 칠 때 우리 마감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통적으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통을 많이 갖고 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탁월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충전 방식인데요. 충전 방식은 시거잭 타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시거잭이 있으면은 이게 차량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12V 전원 단자를 꽂고요. 그 다음에 노즐을 껴주고, 스위치를 킵니다. 그래서 샤워기 노즐 같은 경우는 진짜 샤워기처럼 나와요. 진짜 샤워기처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굴도 닦을 수 있고 손발 다 닦을 수 있고 야채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샤워기처럼 나옵니다. 유리창 같은 데 닦을 때가 정말 탁월합니다. 나오죠? 물이 너무 센데? 이런 식으로 물이 좀 세네. 아무래도 브러쉬가 있으니까 좀 닦아주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다 필요 없죠. 요 기능이 이제 기똥차입니다, 진짜. 일단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분무기가 이렇게 나와요. 얄싹하게 나오는데 점점 돌려보도록 할게요. 보이나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 여기 밑에 한번 보여주시죠. 이 먼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흘려내고. 와, 이 생각보다 힘이 괜찮네요. 괜찮은데. 보시면 오우 너무 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손발 닦기도 편해요. 솔직히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연속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데 걸어놓고 대충 걸어놓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나쁘지 않아? 아니 이렇게 닦으면 되지. 혼자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해야지. 이렇게. 진짜 이게 나쁘지 않아. 여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인싸가 되는 거예요. 사람 다 쳐다볼걸요? 아, 차에서 누가 이건 키고 있어. 기똥차. 진짜 기똥차입니다. 이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물이 너무 세. 이게 현장에서 더울 때 물도 쓰고 나중에 여름 휴가철에 이거 하나 들고 가서 한번 이거 쫙쫙 쓰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량에다 써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차량에다 써야 되거든요. 무조건 시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휴대성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휴대성을 살릴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캠프에서 나온 점프 앤 고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는 좌우측에 이거 보이시죠? 차량이 퍼졌을 때 배터리 방전됐을 때 우리가 이걸 한 방에 점프를 시키기 위한 용도로 나온 제품이에요. 용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지금 최상급 모델이거든요. 용량이 무려 3.2A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 제품이 USB를 두 개를 꼽아서 핸드폰이든 노트북을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시가지 꼽는 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이랑 연동해서 사용하면 야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을 한번 결합을 먼저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다 다이렉트를 물려줍니다. 이게 물려줘요. 전원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됐죠? 그리고 쓰시면 돼요. 요렇게. 어이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더울 때 유동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야외 어디든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거? 휴가철 인싸템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공구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현장에서 일을 하면 이 장비를 뭐 집에 박아놓을 거 아니잖아요. 겸사겸사 쓰기에는 개꿀이다. 근데 이 파워가 차량에서 꼽은 거나 지금 배터리 끼운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노즐이 되게 예민하긴 해요. 진짜 예민해요. 와 진짜 작살납니다. 애들이랑 꼬마애들이랑 이런 식으로 물놀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대답 안 하네. 그래서 이 녀석이 되게 웃겼던 게 작업등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세밀하죠.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왠지 배터리가 남아 도니까 등 하나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이 파워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깜빡. 세 번째. 이게 이제 SOS 등이죠. 깜빡깜빡. 솔직히 차량 점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거 작업하는 거 이 자체가 불안해요. 솔직히 이 자체가 불안합니다. 이게 뭐니까 만지면 전기 오를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처음 하는데 내가 여자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줬어 남편이. 무섭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통 이 제품은 스파크가 안 터요. 그리고 원래 이게 빨간색이 플러스고 검정이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 차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적으로. 야 불안하다. 근데 이게 반대로 꼽아도 여기에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삐삐거려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꼽든 제대로 안 꼽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딱 스파크도 안 터져서 그냥 꼽고 여기다 스위치 한번 눌러주고 시동 걸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분들이든지 남성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쫄보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진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여름 눈여겨보셨다고 한번 구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협찬을 받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제품 마음에 들어요. 여름휴가 때 무조건 두고 갈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툴플레이어. 빠이.